오늘은 시뮬레이션 가공 중 날의 길이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원캐드 캠의 충돌 감지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깊이가 6만큼 파여져 있는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을 윤곽선 가공하기 위한 공구의 날의 길이는 4로 모델에 비해 길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처음 하는 가공은 무사히 지나가지만 윤곽선 작업을 할때 오류가 뜨며 가공하지 못한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작업 공정으로 들어가 날의 길이를 6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돌리면 좌측 하단에 충돌 감지 기능이 켜져 있어도 충돌 감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